나중에 낚이고 나서 낚인 것을 알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내 지나간 시간들, 내가 투자한 돈들, 뒤바뀌어버린 내 인생의 길, 뭘로 보상받으실 거예요? 네, 합격자분들의 모든 증빙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 계리식 필기 합격자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합격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면접 특강, 자, 그런 영상들 보세요. 뭐 사진은 조작할지 몰라도 영상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아, 유상통에 400명 이상 합격자 이러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검증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 합격자 많은 곳을 선택하라. 저는 커미든 정말 유수 선생님만 그냥 따라갔어요. 기초 듣고 심화 듣고 그리고 하니까 라이브 강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100일 정도 줄곧 했는데, 라이브 강의를 100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누구보다 수강생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정말 느꼈어요. 그러면서 유수 선생님 강경 유수파가 되었습니다. 진짜 선생님 문제집을 안 봤으면 이렇게 고득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문제집은 정말 최고입니다. 자료 발표를 할 것이고, 21년도에 서울 총 지원자가 5,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걸 왜 여러분들께 비교해 드리는 거냐면, 운동환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한다, 즉 여기서는 청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흘러가는 양이다 그래서 유량.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심화 이론 언박싱 이제 결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04년 전까지는 너희간의 체력이 계리직은 어떤 강좌를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 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절대 낚이지 말자. 첫 번째, 신중하라. 검증하고 또 검증하라. 두 번째, 낚이지 마라. 올바른 강좌 선택 요령입니다. 자, 계리직은 합격은 감사합니다.